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새로운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5%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마저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셋값을 올릴 수 없습니다.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분쟁을 양산하는 졸속 법안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. 김주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설명하겠습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국토부가 내놓은 해설입니다. 집주인이 계약갱신 시에 임대료를 5%씩 올릴 수 있냐는 질문에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. 임차인 동의 없이는 임대료를 못 올린다는 겁니다. 법 개정 당시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에게 계약을 4년까지 갱신할 권리를 주는 대신 집주인에게는 갱신 시 임대료를 5%까지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법 조항에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자 간의 합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임대료 5% 인상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거나 임차인을 일찍 내보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인 사이에 분쟁 소지가 커지고 전세금 급등, 임대 물량 감소 등의 파급 효과가 증폭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. 4년간의 못 올리는 임대료를 계약 초기에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높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국토부는 오는 28일 임대차법 해설서를 배포한다는 입장이지만 주택 소비자들의 불안은 이미 커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주영입니다.